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병화일간의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요즘 부쩍 추워졌는데 지금 녹화 시점은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늦은 오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쭈루룩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일정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머리가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번 운세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좋지 않은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서, 이 제일 앞부분 인트로 영상을 반드시 같이 보신 다음에 본인의 타임라인을 해당하는 부분 찍어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는 병자일주부터 표현했지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먼저 큼직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지금 큼직하게 그렸고요. 양력으로 6월 초부터 2022년 이민년이 띠가 바뀌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로 들어오죠. 이 이민년은 여기 편관이라고 하는 육친의 형태로 들어오고 천간 형태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병화를 품고 있습니다만, 병화에게는 임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비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병화에게. 천간의 에너지가 형태로는 임수로 들어옵니다만, 전체 운을 보실 때는 정화라고 하는 이 천간 에너지를 같이 끌고 와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목의 운동을 하게 되는 해예요. 하지만 임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형태는 지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인오술의 인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 목이나 화의 운동이 필요한 대부분의 신약한 병화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 해가 될 것이고 목화의 기운이 상당히 과한, 신강한 병화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되는 한 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나, 이제 전체로 말씀드리면 직업이나 사업의 운에 있어서는 크게 한 단계 상승하시고 발전하시는 형태의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인데, 반면에 대인관계, 인간관계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한 해예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목화에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좀 위태위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목이라는 환경 이 자체가 호랑이이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모군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중에서 굳이 이 병화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고른다 그러면 바로 이 호랑이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윗사람, 내 부모님, 선배, 직장 상사 이분들께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약한 병화분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실 것이고 또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또 이런 지지, 응원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 오디션을 꼭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몇 년씩 고배를 맞았습니다.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방송에 이제 나갈 수 있는 등용문이 계속 실패를 맛보셨던 병화일간이라시며,
그것도 신약한 분들이라시면 목화 기운이 많이 움츠러들었던 원국에서 그런 경우에는 목화 기운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2022년도에 크게 이제 운을 타는 거죠.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던가 뭐 공무원 공부를 하신다거나 사법고시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공부가 잘안 됐었던 분들은 방황을 끝내시고 드디어 단기간에 상반기에 지금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추진력을 얻어서 학업에 대한 이 성적도 급속도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윗사람들이나 또 이런 선배들의 간섭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신강한 분들 오히려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어쨌든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윗사람들 도움이 있을 거라고. 그냥 도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이권, 그러니까 뭐 문서로 인한 내가 오랫동안 장기간 혜택을 볼수 있는 장학금을 얻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참 좋아요. 문제는 이제 신강한 분들. 목화기운이 굉장히 과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신약한 분들과 완전 반대인데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내 위에 거쳐가는 이 선배들 때문에 자칫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기, 투자, 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 부동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를 받았단 말이죠.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나에게 연장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께 믿음을 가지고 게임에 빠진 거예요.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 뭐 하소연하기도 좀 애매해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죠. 신강 분들 같은 경우.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병화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밝히러 온 영적인 불꽃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 빛납니다. 사람이 티가 많이 나고, 어디 가도 이제 특출난 부분인데. 칠판을 하나 더 열게요. 이분들께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금 그렸고요.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재성인 금기운과 관성인 수기운이에요. 자, 재성을 보시면 금기운이니까 정재열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신금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가 호랑이에요. 모근이죠. 그러면 무력화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태지가 되는 거고요. 12운성으로 보면. 병화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신금 입장에서 인을 환경을 봤을 때 태지가 되는 거고 편재인 경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이 호랑이 자리가 절지가 되죠. 그러니까 절태지에 놓이는 거예요.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 재성 자체가. 현금이 당연히 현금 확보가 잘안 된다거나 돈이 들어오는 흐름, 돈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융통이 되는 흐름 자체가 불리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병화분들이 이렇게 이민년을 만났을 때이 임수가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발전한다는 의미가 이동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사라던가 이동이라던가 승진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변화가 들어옵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럼 관성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기운이 관성이니까 정관이 계수예요. 자, 역시 호랑이 환경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불안정해지는 거죠. 목욕지 환경이 놓이는 것이고 편관 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랑이 인이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병지라고 하는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와 관을 보게 되면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유리한 입장은 아니고 그럼 식상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상관과 식신으로 나눠서 보면은 먹고 살수 있는 재성을 생해주는, 재성을 끌고 와주는
이 식신 환경지가 바로 무토입니다. 이 무토 입장에서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 호랑이 환경지가 장생지가 돼요. 그러면 식신의 환경지에서 장생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탄탄하게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는지 이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나만의 이 영역이 굉장히 이제 편해진다는 거죠. 아주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신약한 경우에 더 커지는 것이고, 신강한 부분에서는 너무 과해지니까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운동을 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목의 환경지, 즉, 낮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신축년으로서 밤이 끝났고, 이제 이민년이 들어와서 새벽이 동이 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양에서 양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퍼주게 돼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라든가 가족에게.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에, 달림이라고 하죠. 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양으로 건너오는 양의 환경지를 맡게 되시는 거니까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많고 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목의 흐름이 인묘진으로 가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인묘진으로 이렇게 목의 운동으로 점점 뜨거워져요. 그래서 인성이 목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목인데, 이제 호랑이 해에 이 목이 굉장히 강해지고 환경이 이제 목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중에서도 정인인 이 을목 입장에서는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갑목 입장에서, 이 편인의 입장에서는 걸록지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 인성 자리가 커지게 되면 식상 자리가 밥그릇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부분에서 아무래도 식상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보고 신강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자, 그첫 번째로 병자일주를 한번 볼게요. 병자 시작하겠습니다. 병자 시작. 자, 병자 일주만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본인이 일간 자체가 병화인데 자월에 태어난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시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가지 일주가 있죠. 병자도 있고 병인도 있고 병진도 있고 병호, 병신, 병술도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병자일주죠.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관. 이 정관을 깔고 있죠. 예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민년을 맞이한 거니까 편관 들어왔고 천간에 아래에는 편인이 들어와서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죠. 자, 정관을 깔고 있는 병자일주는 혹은 자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해자 축에서 절태양이니까 태지 환경이 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이 병자일주를 깔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앞과 뒤가 같아요. 솔직해요. 그러니까 뭐 비밀 같은 거 유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근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이 자가 깨끗하고 얼어있는 얼음이다 보니까 너무 깔끔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자체도 그렇거든요. 이 자는 다른 오행으로 변하지가 않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이에요. 탄산수도 아니고 진짜 미네랄도 거의 없는 정말 깨끗한 물인데 주변에서 이 병화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병자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좀 도움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 스스로 해보겠다. 이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센 거고, 괜한 고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정관을 깔고 있는 분들이신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자를 갖고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신축년 이렇게 맞았고 환경지 자체가 옮겨온 것이 호랑이해 이민년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보시면 축에서 인으로 변했으니까 음의 환경지에서 양의 환경지로 건너왔고, 자를 깔고 있는 환경지에서도 자에서 인으로 건너간 거니까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뭘 키우기 위해서는 얼어붙었던 것이 있었다면 녹이는 작업도 중요해요. 그만큼 해동이 된 상태고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좋은 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밤이 끝났고 자시가 밤이라고 한다면 인신은 이제 이 밤이 끝났다는 거예요. 꽃기호하고 닭이 울고, 그래서 캄캄한 곳에서 이제 드디어 광명이 보이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를 보시면 임수와 이 계수가 지금 천간으로 이렇게 들어있죠. 병관, 정관, 지장관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호랑이 자체가 인성이잖아요. 이 속에는 무토, 병화, 갑목이 이렇게 지장관으로 숨어 있습니다. 식신, 그리고 비견, 그리고 편인. 발전을 할지 아니면 돈을 벌지, 기룡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 자식과 관련돼서 내 자식에게 여러 가지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2022년도 상황이. 아니면 이제 이 사주를 보는 분이 병자일주 여성분이신데 정관은 남편도 되죠. 남편에 대한 상황이 관인 소통으로 이어지니까 한 차례 더 높은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또 경쟁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고배를 마셨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인해 서포트가 들어오니까 신약한 분들께는 좀 더 유리한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이 모두 많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병자일주인데 온통 불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불불불불 전부 불. 이게 병자가 있고 이렇게 모두 불이었어요. 불인데 그러면 신강한 쪽이죠. 이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호랑이 해가 이렇게 이민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불씨를 가지고 이 목의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 이 화기운을 가진 상황들이 나의 비견들이 안 좋은 쪽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금수만으로 이루어진 병화일간 병자일주에 해당이 되신다면 금수로만, 특히 뭐 자자자 아니면 자해, 해가 좋겠네요. 예시를 들기가. 이렇게 해해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해가 하나만 있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자,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이민년이 들어왔죠. 그러면 인해가 합이되는 작용이 되어서 이제 목의 그 편인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인호술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병화일간에게는, 병자일주에게는 힘을 실어다 주는 상황이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문서, 특히 뭐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사인을 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해당 자리가 굉장히 경쟁률이 센 자리였는데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병자일주 분들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마련된 회사로 이동이 되시는 거죠. 혹은 또 다른 경우를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2016년도부터 재성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계신 상황인 병자일주분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운이 세지니까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저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약하건 신강하건 그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대운에 따라서 원래 신약했는데 해당 대운에만 신강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 신강을 계속 고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운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자기가 원래는 신약하지만 신강한 형태의 운이라고 다시 바꿔서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은 항상 변해요. 운은 변하고 대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병자 일주 중에서도 이제 신약한 분들께 좀더 기회가 많이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정관, 남자분들께는 자식에,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에게 기회가 좀더 좋아집니다. 또 그냥 싱글이다. 싱글이고 남녀 그냥 없이 전체로 봤을 때는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다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고대 사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명예도 되고 또 직장에서의 운도 이 정관성이 되는 거죠. 이 정관의 상황 자체가 관인이 소통이 되는 상황으로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한 병화분들, 병자일주 분들께는 조금 더 좋은 더 상황으로 생기고 승진으로 가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병자를 월로 두고 있는 분도 또 해당이 되시는데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병자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다라면은 이것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기둥으로 또 넘어갈게요. 병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인 보겠습니다. 병인 시작.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병인일주는 지지에 어떤 걸 깔고 있게 되는 상황이냐면 편인이죠.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을 올해 이제 맞아들이는 셈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다시 편인이 지지로 똑같이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이 되겠죠. 이제 중복돼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무토 식신 그리고 이 지장간으로 본인을 병화를 이렇게 품고 있고 갑목이라고 하는 편인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똑같이 이 웅동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호랑이가 호랑이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삼합과 거의 똑같은 이 모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경쟁이 좀더 심해지고 포개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중첩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병인일주 분들은 인성이 이제 왕해지는 환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워낙 빛나는 기둥이거든요. 드러나 보이고 또 화려하고 금전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늘 끊임없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그만큼 아름답고 또 돌아다니셔야 되고 호랑이 이 글자 자체가 멀리 움직이는 네 개의 글자거든요. 인신사회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글자예요.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은 한 군데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음해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똑똑합니다. 남자분들보다. 그리고 이 편인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내 부모 때의 희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도 돼요. 부모의 희생을 갖는다. 목기가 왕성해진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원국의 사주 원래 내 가지고 있는 글자에서 돼지 글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돼지띠로 태어나신 경우 혹은 이렇게 돼지 달을 겨울에 11월 달에 양력으로 이때 태어나신 분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 밤 10시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를 원국에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민년을 맞아들이시게 되면 목균이 더 세져요. 신강하신 경우에는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더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더 금전흐름이 막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신약하신 분들은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윗사람, 선배, 또 어떤 학업원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된다거나 부동산을 몇배 뛰어가지고 몇배 뛰어서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금전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로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투기는 아니고 투자, 말 그대로 투자. 그래서 이득, 이권을 쟁취할 수 있는 드디어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금전운 자체가 비견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명예가 생길 수가 있겠죠. 관제수,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호랑이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핸들 잡으실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혹은 이 호랑이끼리 물고 뜯고 했을 때, 이제 고혈압이라던가 또는 심장에 관련된 흉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불을 품고 오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병화를 품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일간 제가 운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불기운이 세진다는 얘기는 눈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뜨거운 글자들 많으신 분들, 목화기운이 너무 과한 분들이 이 병인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도 정화를 끌고 온다 그랬어요. 물론 임수 자체는 이동을 뜻하는 글자인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천간에서 일으키는 운동 자체가 정화를 끌고 와서 그게 천간에서도 모근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제 드라이합니다. 이번 해 자체가. 여름이 더 덥겠죠. 심혈관 쪽으로 더안 좋은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이 호랑이 해 자체가 내 안에 들어있는 병화의 불씨를 더 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이런 신경성 질환을 포함한 시력과 관련된 병증 증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모근 자체가 증폭이 되는 상황이니까 식신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식상. 이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이디어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 아이디어 고갈 때문에 생계에 대한 고민 자체가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신약하신 분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윗사람이나 꼭 문서의 혜택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도움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응원해주고,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뚝 떨어지고 무명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올해 2022년도에 내 팬들이 나를 끌어준다는 거죠. 두텁게 팬층이 생기고, 또 광고 계약건들도 본인이 막 힘이 붙였는데 그 어두웠던 세월이 끝나고 새벽이 열리는 것과 똑같이 팬들이 그 계약관을 물고 와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약하신 분들께는 여전히 똑같이 특히 돼지 글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약한 병인 일주분들은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실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여섯 기둥 모두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섯 기둥 모두 고생은 좀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직업적인 발전은 상당히 괜찮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병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진 일주 진행하겠습니다. 병진 시작.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자, 병진이라는 것은 여 진토 자체가 땅이에요. 땅. 진월에 태어난 병화 일간도 마찬가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진토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식신이에요. 자, 땅 글자 다시 지우고 육친을 써드릴게요. 식신을 깔고 있고, 여성분들께는 식신 자체가 자식이죠. 그리고 인묘진의 12운성 환경지로는 이제 관대지 환경이 되고요. 이민년이니까 편관이 천간에, 이번 2022년도 운 자체가,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또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면 이 땅이라는 진토 속에 을목, 정인, 그다음에 계수, 계수는 바로 정관이죠. 그리고 무토는 식신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을목과 계수에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진토 속에는 병활관 입장에선 관에 해당하는 겨울의 글자를 이제 진에서 가두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정인과 정관이 들어있으니까 쓸수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얘들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정인, 정관, 을목과 개수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묻혀있거든요, 땅 속에. 병진의 물상을 말씀드리면 푸근하고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예, 통통하고 통통해질 수가 있어요. 다 뭐, 저는 말랐어요. 또 이렇게 댓글 다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게. 전체적으로는 땅을 밟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푸근한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을계모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묵묵하고, 또 끝까지 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세요. 끈기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다만, 이제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특히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이 직장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퇴사를 해야 할까?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시기가 좀 주저주저 하시는 상황이 곧잘 생기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이민년을 맞이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고라고 하는 이 관성의 창고를 깔고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시고 참을성도 많으신데 본인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운이 좀 약한 경우가 많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식이거든요. 정관, 편관,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에 대한 아픔이 한 번쯤은 생길 수가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호랑이를 깔고 있거나 아니면 토끼 묘를 하나를 들고 있거나, 둘중 하나. 진을 기둥으로 가지고 있는데, 병진 일주인데, 토끼띠거나, 아니면 호랑이띠거나, 아니면 달 자체가 토끼거나, 달이거나, 호랑이시거나, 묘시거나, 아침에 태어났다거나, 새벽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민년이 왔을 때, 크게 목국을 이루거든요. 인성의 국을 이뤄요. 그러면 신약하신 분들께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목국을 이루게 되면은 더 이제 본인의 비견에 대한 경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문서원을 획득하시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강한 분들께는 좀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올해 자체가 식신이 음이 끝나고, 밤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밝은 운을 맞아들이시는 거니까, 신약한 분들께는 여성분들 같은 자식에 대한 고민이 끝날 수가 있고요. 또, 신약한 분들이신데, 아주 창의적이거나, 또는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술가 분들, 아이디어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가 아주 전문직을 갖고 계신 경우,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이동운이 생깁니다. 창작자도 될수 있겠고, 뭐 기획자도 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출판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크게 모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수의 작용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계시던 자리에서 좀더 발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동운이 긍정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바로 신약한 병화분들이시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병진 기둥을 갖고 계신데 병진 일이신데 아니면 진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되시겠죠. 근데 목화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모근이 더 세진단 말이죠. 내 윗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감사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묘진으로 가시면서 금인, 재성, 즉 활동성 자체가 병화일간 전체가 이제 이 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동안 계속 재성 운동을 할수 있는 방향, 재가 관을 불러와서 재관으로 가셨던 상황이 흐름이 끊깁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이 무력화가 되는 3년이 바로 이첫 해가 2022년도예요. 그러면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죠. 가고 싶었던 방향이 무산되거나, 유학이 무산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지다 보니까 관대지에서 장생지로 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자꾸 좀 움직이시는 타입이시거든요. 그런데 신강신약을 떠나서 어쨌든 어떤 꾀임에 빠진다거나 또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장생지 환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진토를 깔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른 기둥들보다는 덜하기는 한데, 신약한 분들께는 마찬가지로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나 토끼 글자를 갖고 계신 경우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다음 기둥으로 넘어갈 텐데, 자식을 지금 염두를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내 자식에게 조금 더 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시고, 그 부분이 이민년이 들어와서 이 진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임묘진의 국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부부 사이가 조금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그냥 싱글로 계시거나 또 혼자 된지 오래된 친분들은 그 상황은 아니시니까 그건 이제 대입해서 들으시면 되고, 본인의 자식뿐만 아니라 내 아이디어, 내 생계활동, 재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식신의 환경지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바로 신약하신 병진일주 환경입니다. 병진일주 분들 중에서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희망을 좀더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호일주 보겠습니다. 병호 시작.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또 그려볼 텐데요. 자, 병호 일주나 아니면 여름 중에서 양력 6월달에 해당하는 이 5월에 태어나셨다거나 양력으로 6월달쯤 돼요. 5월, 6월, 7월달이요. 양력입니다. 제가 적는 것은 양력인데, 이제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6월 초에서 7월 초까지, 7월 초에서 8월 7일 혹은 해에 따라서 8월 8일까지도 해당이 되겠네요. 입추 직전까지 이렇게 여름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게 4월, 5월, 미월이거든요. 4, 5, 미가 불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같이 들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병화일간 입장에서 겁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음화를 이렇게 지금 깔고 있죠.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상황이고, 이 기둥 자체가 여기는 이제 병, 기, 정,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상관이 또 지장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년이 들어왔으니까 편관, 그리고 편인이 천간지지로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 지장간도 살펴보시면 무토 그리고 병화, 봄의 첫 글자지만 여름을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품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목, 그래서 식신, 그리고 같은 글자인 비견, 그리고 편인, 이렇게 지장간으로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렇게 자 동그라미 칠게요. 갑목과 기토가 서로 이제 몰래 합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와 인이 또 만나게 된 셈이죠. 당연히 긍정적인 이동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병화 입장에서 임수가 들어온 해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크게 목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에게는 어찌됐든 정말 소수가 아니고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해예요. 또 이게 인호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약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해가 되는 거죠. 특히나 병호는 더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신약한 병호일주 혹은 5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에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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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해진 목화의 이 기운을 이제 받는 거예요. 보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목화균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목운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금기운과 관성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주 불이 목이 강한 상태에서는. 특히 병호 기동을 가지신 분들은 겁재를 이제 깔고 계신 부분이니까 물론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기둥만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의미지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양인이라고 합니다.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겁재를 지금 갖고 있고 내가 뿌리가 되는 거. 뭐 무토 입장에서 이렇게 오를 깔고 있는 것도 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병화라는 입장에서 뜨거운 본인과 같은 이 오화를 갖고 있으면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요. 불같고 또 화끈해요. 좋은 말로 화끈하고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또 급합니다. 빨리빨리. 기다리는 게좀잘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죠. 막 작은 걸 가지고 뭘 하지는 않고 이제 큼직큼직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큰 행동들. 정의감이 또 출중할 수가 있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약한 경우를 봤을 때 상관의 지장간과 편인의 지장간이 서로 몰래 합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어쨌든 이번 해에 귀인이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목화기운이 필요한 분들, 차가운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또 가을에 태어나신 상황. 이것도 이제 그 계절에만 무조건 대입해서 보시면 안 되고 글자를 다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약한 분들께는 2021년도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 해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게이 호랑이 해나 아니면 말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죠. 그만큼 신약한 분들께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문서운도 좋고 매매운도 좋고 물건을 고가의 물건을 산다 그러면 2022년도 아주 좋아요. 또 어떤 제도권의 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2022년도부터 병호일주 기둥을 가지신 분들 신약한 경우에 목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가정 살림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요. 다만 신강한 분들, 불이 너무 많거나 목이 너무 많은 병호일주예요. 그러면 재성과 관성, 금기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활동성, 그 다음에 수기운인 관성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쉬어 가셔야 될수 있어요.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건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겁재 자체는 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장, 해당 분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종 자체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신강한 분들만 그래요. 그 외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죠. 병원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병원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는 바빠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신일주 진행할게요. 병신 시작. 발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자, 한자를 읽은 거라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병신일주 혹은 신월에 태어난 병화일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신금 자체가 원숭이 글자로서 편재 육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인 상황이고, 역시 또 지장간을 쭉 적어드리자면, 무토, 그다음에 겨울 글자를 준비하니까 임수, 그다음에 가을 글자 본인의 본기인 경금,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 편관, 편재 이렇게 깔고 있죠. 근데 2022년도의 해가 임수니까 편관, 그리고 호랑이니까 편인을 깔고 있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이고요. 또 지장간 적어보면 무토, 그다음에 여름을 준비하는 병화, 그리고 본기인 갑목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병화일간 입장에서 식신, 비견, 그다음에 편인 이렇게 쭉쭉쭉 적을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무토를 제외하고 여기를 빼고 전부 병인과 그리고 갑경으로 서로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신이라는 기둥 자체를 어떻게 또 보실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원숭이 글자가 아주 많은 재주를 부리는 글자예요. 그리고 촉이 굉장히 강하고, 또 아까 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잘 다치는 글자인데, 올해 이제 이 인신충이 지장강 상황하고 똑같죠. 이렇게 서로 지금 인신충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재가 인을 만나서 부딪힙니다. 실제로 병신일주 기둥 자체가요, 건강은 좀 별로예요. 예. 건강이 허약하거나, 가다가 이제 발목 삐끗하신다거나, 잘 다칠 수가 있고, 또 원숭이 글자답게 불의를 보게 됐을 때, 욱하는 그 성격도 있어요. 자, 이분들께는 어찌됐든 올해 자체가, 가벼운 이동운이 아니고, 좀 강한 이동운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사를 가실 수도 있는데, 현대사는 사실 이사운을 사주만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이, 이사 참 자주 다니는 분들 많고, 옛날과 다르게 이사라는 것은 큰 일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주만으로 이사운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언제든지 갈수 있거든요. 옛날만큼 불편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다 장독 두고 이사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인신충이 왔다는 것은, 활동성에 제동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업, 직종을 바꾼다거나 환경이 바뀌는 거죠. 혹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편제가 이제 부인의 운도 되고 금전도 되는데, 금전이나 부인과의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인신충이 일어나서 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과 헤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이직이 될수 있겠죠. 나한테 월급 찍어주는 회사가 강하게 문서 사인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황이 바뀌는 거죠. 합병이 될 수도 있고, 크게 해외로 움직이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뺏기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의 일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상황. 물려주고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 그건 이제 신강한 분들께 해당이 되실 거예요.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윗사람들이 끌어줘서 스카웃 제의를 통해서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아주 좋은 입지를 내가 획득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경쟁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조직에서 실적을 가지고 겨루고 다투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승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재나 관이 이제 운으로 왔을 때 그게 더 유리해지는 거지. 이렇게 인성이 와서 내 재를 가로채임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신강한 분들은. 그러니까 목화운이 넘치는 경우겠죠. 내 윗사람에게 나의 실적을 가로채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결혼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별거의 수순을 거쳤는데, 드디어 결심이 섰고,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2022년도에 합의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식상과 수명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성운이 들어와서 재를 치워버리는 상황이 되는, 불리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인성이 오게 되면 일단 식상이 손해를 받겠죠. 타격을 받겠죠. 수술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 건강이 악화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성이 왔을 때 타격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게, 신강한 분들, 특히 식상 용신인 경우, 토가 식상인데 그게 식혀주는 축토라든가 진토에 해당이 되셔서 그게 용신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에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강한 경우만. 근데 대다수의 신약한 분들께는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한 분들 중에서는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의 합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이동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상황을 봤을 때, 역시 병신일주도 큰 흐름에서는 좀더 바빠지고, 좀더 좋은 이동운 쪽으로 이제 풀릴 수가 있는데,
6가지 일주들 중에서 병신일주 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이동운이 강하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이동이 될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계터 같은 경우도 현재에 있는 곳이 가계세가 높아요. 근데 좀더 좋은 조건이 나와가지고 싸게 바로 옆 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22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특히 8월 달쯤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목화운으로 움직였을 때 병신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무토가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5월달, 6월달, 7월달 가게 되면 7월달부터 이 호랑이에서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흐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가거든요. 이제 3개월마다 이제 토가 와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속도 조절이 될 건데 신약한 분들께는 상반기에 좀더 서포트를 받고 가을과 겨울에 그 결실이 확실해지는 쪽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정말 소수의 분들, 신강한 분들께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술 일주 진행하겠습니다. 병술 시작.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반드시 인트로 영상 앞부분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같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 병술은 아까 진토 자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술에서는 세 개의 글자가 이 속에서 붙일 수가 있는데 병화 자체도 여기서 입고가 되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식신도 여기서 입고가 되고 글자를 그냥 세 개를 다 적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입고가 돼요. 을목은 정인이고 무토는 식신이고 병화는 비견이에요. 자, 술토 자체는 우선 껍데기는 식신입니다. 식신인데 신, 정, 뭐 정제, 신금, 겁제, 정화, 식신, 무토 이렇게 묻혀있죠. 2022년도 이민년이 와서 천간에서는 편관의 기운이 그리고 아래 지지에서는 편인의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병술 기둥 자체는 임묘지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 무토, 을목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고 이것도 이제 지장간 적어보면은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있죠. 식신, 비견, 자, 편인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병술 일주도 해당이 되겠지만 7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으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쯤에 태어난 병화일관들도 여기 이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분들 굉장히 섬세하시지만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불도저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무조건 착 밀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이 병술 일주들이 좀 철저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람이 좀 깔끔한 편입니다. 성격적인 측면에서. 화나면 좀 무섭습니다. 네, 성격이. 자, 이분들께 편관이 왔고 편인이 와서 이 술이라는 것에서는 열매가 한참 맺어져 있고 겨울을 준비하는 글자거든요. 겨울을 준비하고 마지막 열기를 내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류화되는 이제 새벽이 오는 글자가 왔으니까 인호술 화해 운동에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 병술일주 분들 중에서 감정 기복이 있거나 또 우울한 상황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생지 환경에 호랑이 해가 임을 깔고 검은 호랑이 형태로 들어왔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가 한 방에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12개의 글자가 돌아갔을 때 술토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는 말 그대로 임묘지. 임묘로 술 속에 있는 정화에게 병화가 힘을 얻습니다. 이거 겁제라고 써놓은 이 글자 있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께 여전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껍데기는 얘가 토란 말이죠. 여기 토. 근데 토는 관을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한글로 제가 적으면 토국수 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치워줍니다. 관을 제압당하는 형태에서.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께는 아주아주 아주 유리하게 이 이민연이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술토라는 환경 자체만이 인이나 오가 왔을 때더 불씨를 살리면서 이 병화의 환경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이나 화기운이 너무 강한 상태가 바로 신강이거든요. 그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과 비견의 활동 자체가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그냥 고만고만한 신강한 분들 있잖아요. 묘가 많다거나 축축한 묘가 많다거나 아니면 정화와 병화가 섞여 있는 뿌리가 없다거나 일반적인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해예요. 관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윗사람들이 나에게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 편부모 가정도 많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형태의 사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올해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모기의 형태가 더 포개져 들어오니까 신강한 분들 중에서 이제 외벌이로 나 혼자 벌어서 계속 내 가정에 이렇게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조금 더 고비가 될 수가 있는 한 해입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목이나 화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성 질병, 또 시력 관계된 거, 심혈관 쪽, 또 이제 이런 그 뼈와 관계된 부분, 그리고 피와 관계된 부분, 우리 장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반신에 해당하는 병증 증상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혈압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들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분들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게 좋겠지만, 이제 그냥 이건 운세 방송이니까 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술일주 분들은 정확하고 깔끔하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신약한 분들께는 문서적으로 획득할 만한 주변 사람들의 호응과 응원과 지지와 끌어줌이 생기는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작은 회사에 계신 분들,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인오술 운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이 확장이 돼요. 좀더큰 기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시고요.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식신을 깔고 계시니까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문서 획득의 운이 있습니다. 물론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관공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관공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기회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자식의 운에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인오술 운동을 하게 되니까 본인이 내 자식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외부의 도움과 호응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자식이 더 좋은 운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어릴 경우에 그것이 학업운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어요. 인을 끌고 오는 부분이니까. 인을 끌어당기고 인오술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강한 분들은 반대로 또 느려지게 될 수가 있죠. 활동성에 제약이 걸리고 제동이 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간섭도 받고 또 윗사람들의 그 언니나 누나 또는 친형제 중에서 뭐 거의 부모뻘에 해당하는 나이 차가 많은 선배 아니면 먼 친척 뭐 이모도 해당이 되죠. 육친 중에서는 그런 분들께 소개를 받아서 함부로 계약을 맺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의도 할수 없는 혼자서 막 소갈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이 돈이 지금 큰 돈이 걸린 건데 회수는 안 되고 친척분이 이제 잠수를 탈 수도 있고 그 소개해 주신 분들이 또는 그 문서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에 대해서 2022년도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좀더 자세하고 난 디테일하게 운을 좀 정밀하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목 오른쪽에 있는 표시를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링크를 반드시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는 혹시 알람 때문에 깰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남겨놓으실 때 지금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시차가 제가 그 시차 계산을 할수 있도록 뭐 뉴욕 시간 기준 이런 식으로 그 시차 계산을 할수 있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나라라든가. 제가 계산을 해서 반대로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간일 때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그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고 메시지 남겨드리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댓글 잘 보고 있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둥 운세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